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있고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올해 2021년 1회차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토목직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을 결심하였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 겨울방학 두 달을 꼬박 투자하였고 실기 같은 경우 실제 공부 기간은 3주 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2021년도 1회차 토목기사 같은 경우 필기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실기의 경우 토공량 산출 부분에서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오래전 기출이 많이 출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필기의 경우 시간 투자를 많이 하여서 합격 기준점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 여유롭게 합격을 하였고 실기의 경우 준비기간도 짧았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합격선을 겨우 넘겨 합격을 하였습니다. 기사시험 같은 경우 기출문제풀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시험 특성상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합격을 위해서라면 기출문제를 풀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토목기사 과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기사 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 전공시험이 있고 실제 건설업에 종사했을 때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강의 수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의 경우 공부법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의에서 사용한 6권의 교재로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7년치 풀면서 그 교재를 활용하여 각 과목 개념을 A4 용지에 정리하면서 외워야 할 내용의 양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정리한 개념 노트는 그냥 A4 용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과 공식들을 나열하면서 적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만으로도 개념이 머릿속에 다시 정립이 되고 외워야 할 때 책을 읽는 것보다 직접 작성한 요약본을 보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배우라 강의를 다 듣지는 않았고 바로 기출문제에 접근해 기출문제를 풀면서 난해한 개념에 대해 선별적으로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도 필기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반복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같은 경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눈으로만 풀지 말고 꼭 직접 손으로 식을 다 써가면서 최종 답까지 직접 산출해보는 연습이 많이 중요합니다. 필기보다는 공부해야 할 개념이 적기 때문에 7년치 기출은 풀고 가야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물량 산출 공정관리 부분은 비중도 크고 당연히 점수를 따야 하는 부분이므로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실 전공자여서 이미 전공에서 배운 내용도 많았고 기사 합격을 위해서는 굳이 인강을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측량학, 상하수도공학, 철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상태였고 토목직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공기업에서는 전공시험을 보고 그 전공시험이 토목기사 필기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 정립을 위해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나태해지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 인강이라는 보조수단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공기업 기술직의 경우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지원조차 못합니다. 관련 직종 취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 후에 실기가 있고 1년에 3번밖에 보지 않고 준비부터 합격 발표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 공기업 취업 준비생의 경우 토목기사 취득 후 전공시험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필기 개념 이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험 대비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토목기사를 쉽게 취득한 것은 아닌데요. 특히 필기 합격 후에는 실기 준비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재학생의 경우 학기 중이라 중간고사 시험을 보아 시험기간이 실기시험과 겹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실질적으로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후에는 합격을 보장할 수 없었고 합격 발표까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합격은 하였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여 이런 불안했던 경험을 안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고 눈으로만 기출문제를 풀지 말고 계산기를 가지고 꼭 손으로 계산들을 직접 하면서 계산실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기의 경우 평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공학용 계산기가 시험 때는 금지 품목일 수 있으니 꼭 시험에 허용된 계산기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토목기사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